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태풍이 온다고 해서 아이들을 좀 집안으로 많이 들였습니다. 옥상에 있는 아이들은 어제 옥상 방에다가 다 들여놨고요. 그 탁자 밑에다가도 좀 넣어놨고, 오늘 요 아이들, 보여드리는 아이들은요. 거리대에서 이렇게 좀 달달 구우고 있던 그런 아이들을 오늘 아침에 모두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해주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일부는 또 물을 주고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놓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상황을 볼까요? 여기 옆에는 오팔린하고요. 물을 한번 줘야 될것 같고요. 요거는 염자금이에요. 염자금이.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도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예, 요것도 물이 거리대에서도 물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갔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당임금. 예, 요거는 리틀잼. 요거는 원종 프리티예요. 원종 프리티. 네, 요거는 정야. 물을 좀 줬고요, 오늘 아침에. 정야. 요거는, 일본 염자금이라고 하는데, 요게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탄저병이 와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살균제를 많이 뿌려줘갖고, 이제 병이 좀 많이 없어진 듯 해요. 새 자구도 나오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동민이에요, 동민. 동민, 자글자글. 밑에서 자구도 나오고 있고 예쁘게 물 들어가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동미인이고요. 네, 요거는 이게 8,000대 철화. 이쁘게 물 조금씩 들어가면서 거리대에서 옥상 위에 올려놨더니 약간 화상을 입는 듯해서 거리대에서 지금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8,000대 철화도 이제 물을 좀 줘가면서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오렌지 멀로 튼실하게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을려심입니다. 옥상에 올려놓으니까 약간 화상도 있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거리대에서 조금씩 달구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조금씩 빨간 코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좀 가을이 무르익을 때쯤 요거는 더욱더 빨간 코를 만들어주겠죠. 콧망울에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요 밑에 애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종 자라고사, 요거는 벤바디스, 요거는 아우렌시스, 물음병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심어놓은 건데요. 요거는 철화입니다. 이게 샐러드볼 철화. 물음병이 와가지고 잘라가지고 심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요만큼밖에 못 살았어요. 아주 예뻤던 아이인데요. 밑에는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여기 반 그늘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르제, 알바 뷰티, 이거는 폴리린제 시아나 창이고요. 네, 이거는 만선초. 이렇게 아이시 그린 자구가 여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밑에 자구가 나오면서 아이시 그린도 이게 그때 물음병이 와가지고 한번 싹 분갈이 해준 건데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요거는 쿠페리 자홍룡 그겁니다. 노블레드고요. 요것도 거리대에서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요거 샹그릴라. 샹그릴라는 아주 자구를 많이 갈아주면서 지금 거리대에서 조금씩 달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로라. 로라도 밑으로 내려왔네요. 로라. 호노종의 축적. 축적과 요거는 궁둥이. 립토스.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요거는 신동. 요거는, 네. 보초금은 좀 안에서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면 새까맣게 변하더라고요. 밑에도 아이들
잘 있습니다. 립토스, 요거는 오프트샵, 네, 요거는 큐빅 크로스트고요. 네, 요거는 라일락. 라일락이 좀 으쩌라가지고 이렇게 적심을 해줬더니, 이렇게 적심을 해준 곳에서도 이렇게 팍 으쩌라가지고 이렇게 따글따글 자국이 나오고 있네요. 네, 요거는 화이트 그린이 예쁘게 분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요 밑에는 후레뉴. 후레뉴가 약간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반그늘해서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요거는 러우입니다. 러우가 따글따글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구를. 네, 요거는 벽어 연금. 네, 레이디스 핑거고요. 네, 요거는 스파트 필름. 좀 색을 변이종으로 이렇게 색을 예쁘게 만드는 거고요. 네, 요거는 알로카시아입니다. 알로카시아. 네, 그리고 이렇게 스킨답서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이거는 산세베리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산세베리아. 이거는 자보입니다. 자보. 안으로 이렇게 들여서 태풍에 대비해서 안으로 좀 들여놨고요. 한 이틀간은 햇볕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지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아이들이 이제 어제 이제 다 이렇게 옥상방 안에다 놓았고요. 요거는 연봉입니다. 연봉. 지금 이렇게 이제 물 곱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해주고 있어요. 하루 동안 해주려고 해요. 지금부터 여기 물이 차 올라올 때까지 해줄 겁니다. 이따가 저녁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요. 요거는 릴리시아나, 요거는 연봉, 네, 요거는 타이니 버거, 네, 요거는 에보니예요. 원종 에보니. 네, 요거는 자구를 다글다글 나오고 있죠. 운동자 금이에요. 운동자 금. 요거는 금은 금인데 이게 무슨 금인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요거는 피치스 앤 크림. 네, 요거는 운동자구요. 운동자가 튼튼하게 잘 요것도 자구를 잘 달아주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운동자.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게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물을 채워놨거든요. 여기다가 저는 요 아이들이 영양을 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항상 요 쌀뜨물을 이렇게 받아놔요. 쌀뜨물과 이엠액을 쌀뜨물 한 2리터 정도에 이엠액 한 20g과 설탕 20g, 소금 조금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양제를 만들어 갔고요. 이렇게 저면 간수 해줄 때도요. 위에다가 영양제를 좀 뿌려줍니다. 네, 좀 뿌려줘 볼게요. 아이들이 물만 먹으면 이제 그냥 뭐 웃자라기만 하고 이럴 것 같아서 저는 좀 이제 가을이고 하니까 영양을 위에다가 좀 줘요. 이렇게 쌀뜨물과 이엠액 을 섞어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삭혀 놓은 거예요. 이렇게 물을 줄때 위에다가 조금씩 줍니다. 저면 간수 해줄 때. 이제 영양과 물을, 밑에서는 물을, 위에서는 영양과 또 이엠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균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때 이렇게 저는 영양과 살균을 함께 같이 해줍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짱짱하게 자라고 있죠. 옥상 아이들만 좀 신경을 써주고 지금 이제 거리대 아이들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안으로 들여왔을 때 이렇게 물을 줍니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비를 피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비를 먹으면 아이들이 또 윗자랄 수도 있고 과하게 물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 안에서 물과 영양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인 아이들은요, 이따 뽁뽁이로 물을 좀 이렇게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집 안에 들여와서 저면 간수로 물을 주면서 위에서는 또 이렇게 조금씩 영양과 살균을 해줘가면서 물을 한 번씩 주면
아주 건강하고 짱짱하게 자라겠죠. 지금 여기 저면가수로 주지 못한 아이들은 물을 주기도 하고 요 저면가수가 끝나면 또 다른 아이들을 저면가수를 해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오늘 태풍을 피해서 아이들 들인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한 번씩 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면가수로 영양과 물을 주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